신나는 음악에 맞춰 페달을 밟으며 각가지 동작을 따라하는 스피닝. 그냥 자전거만 타면 시간당 350kcal가 소모되는 반면 이 운동은 많게는 800kcal까지 소비돼 날씬한 몸매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인기입니다. 체중 감량도 한 7kg 정도 되고 활력을 되찾고 자신감도 되찾았습니다. 이 운동하면서 힙업이 많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청바지 입어도 자신감 업되고. 하지만 순간순간 과격한 동작이 수반되는 만큼 안장 높이와 핸들 위치가 몸에 꼭 맞지 않으면 허리와 꼬리뼈 부분에 통증이 오게 되고 척추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. 한 자세로 자전거를 오래 타게 되면 등 근육이 뭉치기가 쉽기 때문에 요통을 일으킬 수 있어서 자주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. 또 다리가 벌어지거나 자세가 흐트러진 채 50분 이상 무리하게 박자에 맞추려 하다 보면 고관절이나 무릎, 발목에 필요 이상의 힘이 가해져 다칠 수도 있습니다. 준비 운동은 가벼운 체조에 그칠 게 아니라 러닝머신에서 약간의 땀이 날 정도로 걸어야 몸도 충분히 풀리고 근육통도 막을 수 있습니다. MBC 뉴스 김나리입니다.